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테이퍼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8번째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당초 2월 금통위 당시 전망했던 3%에서 3% 중반 내지 4%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가 국내 경제 금융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원이 5월 금통위 금리 동결을 전망했지만 한은이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서 금융불균형 리스크 경계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어 내년 중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